자, 이 차량은 포토2입니다. 포토2. 포토2고요.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, 그리고 승용차용 블로바이가스간에 하나, 그리고 무등막 터보 회오리 흡기 하나, 배기 하나,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1개 들어갔습니다. 요거는 대략 한 70% 세팅값 됩니다. 좀 어떤지, 변화가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느껴보세요. 더 안 밟으세요? 평소에는? 많이 안 밟아요. 많이 안 밟아요? 일단 기아 변속 부드러워지고 엑셀 덜 밟아도 차가 나가는 것 같고. 네. 여기서 엑셀을 뛰세요. 100% 그래도 차가 굴러가. 속도 천천히 떨어지면서 앞에 신호 걸리거나 이럴 땐 이런 식으로 휘얼컷을 많이 이용하시라는 거고요. 자, 한 단계만 더 올라가서 유턴해서 내려올게요. 직진 더 올라가세요. 기아 변속이 상당히 부드럽게 바뀔 거예요. 연비는 어떻게 체크하신다 그랬죠? 연비는 그냥 타면서 저 보는 거예요? 네. 그냥 떨어지면 그냥 뭐. 아, 그래요? 크게 신경 안 쓰. 크게 신경 안 쓰. 아, 연비 좋아져야 되니까. 네. 타보면은 네. 감이 와요. 와요? 며칠 타보면. 타보세요. 네. 장거리 운전할 때 피곤하지가 않아요.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차가 나가서 저 위에서 유턴할게요. 유턴해서 한번 순간적으로 좀 한번 밟아보세요. 잘 나갈 거예요, 차. 가벼워진 느낌? 그런 느낌이 좀 날 거예요. 엑셀 뛰자마자 바로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? 저요? 네. 버리시지? 그 습관 버려야 돼.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엑셀을 미리 뛰세요. 이제 차가 저속이든 고속이든 계속 좀 밀어주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엑셀을 미리 뛰는 습관. 계속 끝까지 가서 떼자마자 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미리 뛰세요, 미리. 그러면 이게 한 80km에서 계속 치고 나가면서 10km 떨어지는데 한 500m를 그냥 밀고 가. 얘는 또 왜 이러죠? 네, 진짜. 왜 이러십니까? 아, 지금 우리 기술 대표가 지금 고속도 밟아봤는데 지금 쫙 올라가고 지금 엑셀 떴잖아요. 네. 근데 속도가 70에서 변하지가 않아. RPM은 1500 쓰고 있고. 네.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, 이게. 아. 이해됐어요, 이제? 네. 또 저기 빨간불이니까 떼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. 저 근처 가서 이제 브레이크 잡으시라고.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라고. 타보세요. 운전이 좀 쉬워질 거예요. 진동 소음도 좀 좋아지고. 아, 소음도 줄어드는 거예요? 네, 줄어들어요. 진동 소음. 지금 여기서 N에 나보세요. N 중립에. 지금 이 소리하고 드라이버 가보세요. 별 차이 없네.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드라이버 가면 더 시끄럽거든요. 그런 게 다 좋아져요. 타면서 계속 조금씩 좋아지니까 타보세요. 2차 상태는 사장님이 제일 잘 아니까. 그러니까 장착 전에 저희 기술대가 한 바퀴 타봤어. 타보고 그 다음에 작업하고 타봤는데 잘 먹었대. 세팅한 값대로. 지금 80 약간 안 되는데 엑셀 떼보세요. 100% 떼세요. 다시 또 밟아주시고요. 고속도 한번 밟아주시는 게 좋아요. 한번 밟아줘야 또 고속도 이 차가 다 인식을 해요. 이슈가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RPM이 많이 안 올라가네. 네, RPM을 저 RPM에서 힘이 다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. 힘을 쓰려고 그러면 RPM을 왕 써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안 써도 나간다는 건 그만큼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저 RPM에서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. 지금 80인데 2000을 안 쓰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떨어져요, RPM. 브레이크 잡으시고. 하여튼 더 타보시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좀 변한 건 같아요? 힘이 그냥 뭐랄까 예를 들어서 80에도 RPM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네. RPM이 안 올라가니까
그만큼 뭐 뭐랄까 안 발 뭐 앞에 그 소리가 안 나니까 좀 낫네. 그죠 그죠. 네, 힘 쓰려고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. 네, 그런 게 없어. 그렇게 돼요. 힘 싣고도 한번 타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. 네. 아유 고생했습니다. 잘 타보세요. 네. 네.